저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거 보면 알죠. 힝 이거 하려고 이제 다리 하나 들었어요. 닭다리 하나 들었어. 이거 원래 들어야 되거든. 닭다리 하나 이렇게 들어놔야 힝이가 시작되는 거거든. 홀로모니가 리턴 패스 잘 내줬고 이강인 애초에 줄 때부터 아웃사이드를 주니까 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패스 들어왔고 이강인 이거로 퍼스터치 딱 가져간 다음에 마무리. 와 미친 마무리 하고 이제 이강인이 골을 넣고 본인도 굉장히 기쁘죠. 근데 이제 바페형 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한테 안 되라. 바페형이 사인을 준 거야. 강인아 너 존나 멋있게 골 넣었다. 에이. 야 와라 형한테. 이 장면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공이 패스가 베랄두에서 하키미한테 볼이 이어지고 하키미가 이제 공을 받고 앞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경기에서 이강인이 우짤라를 나왔는데 이강인이 이제 우짤라를 뛰면 좋은 것 중 하나가 네. 윙에서 뛰는 선수 보고 안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이강인이 벌릴 수 있다는. 그래서 이강인이 벌려주면서 하키미가 나오고 하키미가 여기서 이제 패스를 주고 언더래핑 이렇게 나가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 수비수가 끌려가게 되면서 이강인이 안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들이 나온다라는 네. 걸 볼 수 있고 지난 경기들보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 좀 많이 했어요 이번 경기에. 지난 경기들 막 돌이켜보면 여기 패스 받으면은 계속 그냥 백패스 계속 리턴 패스를 놨는데 이번 경기에선 이강인이 하키미가 뛰어가는 걸 보면서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잘하더라고. 오히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가져갔다. 굉장히 잘했어. 네. 그러면서 이제 사이로 집어넣고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네.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경기 시작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결국 잘리면서 역습으로 이어지고요. 아 리그왕 팀들은 이런 역습을 잘해요. 얘네들이 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나게 프리미어리그처럼 막 타이트하고 PSG랑 막 맞붙어보고 막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리버풀 얘네들이랑 맞붙는 느낌이 안 나지만 일방적인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런 카운터택 하나만큼은 이 프랑스의 요 드리블러들이 많다. 빠르고 유연한 선수들이 많죠. 그러면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베랄두가 이제 길막을 제대로 했어요. 길막을 제대로 했어. 공은 빠졌고 근데 이게 PK가 선언이 안 됐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신기했어. 이게 PK가 선언 안 된 게 이게 몽펠리에 홈이었잖아요. 그니까 근데 뭐 어쨌든 뭐 심판이 뭐 VR이나 이런 걸 봤을 때 PK 선정을 못했으니까 아마 안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제 PK가 선정이 안 됐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음바페가 공 잡고 이강인이 하프스페이스 뛰어주는 장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음바페가 딱 비티냐에게 패스를 합니다.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비티냐가 딱 공을 잡고 앞으로 쳤는데 요즘 이 친구 핫해요. 아 여기서 가마차기 때려버린 거. 아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판 다음에 미친 제트디. 그러니까 이게 비티냐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강인의 경쟁자라는 느낌이 더 이상 안 들어요. 아 얘는 확고해졌어요. 얘는 그냥 자기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유히 자기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 오히려 막 파비앙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도 입지가 많이 불안한데 비티냐는 그냥 자기 할몫 꾸준히 해주고 있다. 이게 우리가 시즌 초반에 시작을 할 때 뭐 비티냐, 에메리, 이강인 사실 이렇게 세 명이었잖아요. 네. 뭐 우가르테는 애초부터 벽돌을 역할을 해야 되는 애였고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던 게 아 어떻게 이강인이 난 항상 얘기하던 게 비티냐랑 에메리가 어떻게 이강인 경쟁상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요즘 비티냐는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 자기만의 자리를 확실히 잡은 것 같아. 이강인이 뭐 아시안컵을 가고 아시안게임을 가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비티냐는 묵묵히 계속 이 팀에 있으면서 자기의 입지를 다졌고 지금 이 시점에서 비티냐는 없으면 안 될 존재예요. 이번 시즌 PSG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수비형에 들어와서는 또 뿔뿔해주는 역할 잘해주고 좌짤라나 우짤라 갔을 때는 마무리까지 잘해주면서 확실히 이번 시즌 비티냐가 많이 성장 하고 있다. 네. 이게 좀 느껴지는 경기였고요. 여기서 또 비티냐가 딱 골을 넣고 이 친구 어떤 친구죠? 페드로 포로 같은 친구죠. 야 그냥 자기가 골 넣었어. 네. 자기가 잘했잖아. 네. 근데 어디로 가냐? 음바페 앞에 가서 무릎 슬라이딩을 해버려. 아니 음바페를 지나가 그러니까 음바페랑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네. 코너 플래그 가서 무릎 슬라이딩도 할 만한데 네. 지가 골 넣고 음바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입지를 잘 다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바페 와서 무릎부터 골 넣은 건데 진짜 뭔 상황이야. 바페 형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욕심 안 부리고 자기 졌다. 이게 이제 기점이 됐다라는 거네. 기점이라는 거죠. 음바페 형 어시스트 그래서 바페 형 그 공 나한테 줘서 고마워 하면서 바로 가서 음단장에게 안겨버린. 역시 사회생활 잘해요. 너가 음바페 너가 더 뒤에 있었으면 네. 아니 비티냐 여기 있었잖아. 당연히 어디 있었어? 앞에 있었지. 먼저 무릎 꿇고 누가 어시스트 했어? 음바페. 그럼 먼저 슬라이딩 무릎 슬라이딩 음바페한테 가가지고 야 형이 어시스트 했다고 당연히 이런 거부터 해야지. 비티냐 골이 뭔 상관이야. 그쵸, 음바페가 어시스트 했는데 레알 가고 싶어? 버스를 탑승하란 말이야. 줄을 좀 잘 서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각도 보면은 와 수비가 이렇게 발 뻗었는데 확실히 발목이 이렇게 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좋은 감찰을 하려면 발목이 꺾여야 돼. 정상적인 그 발목에서는 좋은 감찰이 안 나와요. 이제 발목이 완벽히 꺾여 있네요. 그러니까 무게를 실어야 되는 거죠. 네. 저건 아마 본인이 때렸을 때 쾌감이 느껴지는 슛일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기가 막히게 누면서 비티아가 득점을 가져갔고 여기서도 이제 쫙 패스가 연결되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이 여기서 바로 감찰을 시도했던 점. 원 포스트 보고 감찰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수비에 잘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미끄러지면서 이런 자리에 들어와서 슈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우짤라나 좌짤라를 이강인이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윙에서 이강인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덴벨레랑 우리가 흔히 비교할 수 있죠. 전제는 우윙에 덴벨레 쓸래 이강인 쓸래 하면은 이강인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덴벨레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과 다르지만 그쵸. 일단 윙이라는 건 공격을 앞으로 끌고 나가줘야 되는 선수인데 스피드로 일단 덴벨레가 적어도 그냥 30-40m는 미친듯이 뛰고 나갈 수 있으니 사실 덴벨레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쵸, 일단 피니쉬가 되니까 그 선수한테 공이 갔을 때 피니쉬는 안 돼요. 골은 못 넣어도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뛰면은 이렇게 백패스가 나오는 빈도수가 좀 많기는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강인이 우짤라나 좌짤라로 결국에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슈팅 장면 나왔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턴오버가 일어나면 막혔으니까 또 카운터택을 나오는데 이 카운터택 나오는 거 보면 아, 잘 밀고 나와요. 몽펠리에가 굉장히 잘 밀고 나와서 여기서 또다시 슈팅까지 이어질 뻔했는데 벽돌이 딱 와가지고 공은 못 찬다 내 발목을 차다 벽돌이 자기 발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놓고 벽돌 여기 이제 쓰러져 있는 거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잘랐다 야. 벽돌이 잠깐 부서졌었어요. 이 벽돌이 알죠? 잘못 치면요 모서리가 부러지거든요. 부가르테가 뛰어와가지고 공 대신 내 발을 차라. 자기 역할이 뭔지 정확히 아는 친구예요. 네, 간절한 친구죠. 간절한 친구고요. 하키미가 여기서 이제 공을 잡습니다. 공을 잡고 하키미가 쭉 치고 나가서 패스를 이어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우측에서 공을 잡았는데 쭉 들어오는 거를 크로이프 턴으로 잡아. 한 번에 안으로 잡아놓고 오늘 우리가 훈련할 때도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야? 잘 잡아놓고 기다렸다 보고 쳐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놓고 그거를 흐름살 내서 스텝을 앞으로 나가면서 쳐야 된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강인이 여기서 딱 이거를 앞으로 바로 음바페를 보고 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음바페한테 패스가 이어졌고 음바페가 쭉 앞으로 들고 나갈 때 바르콜라랑 콜로무아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바페가 콜로무아니를 선택을 하고 미친 오버래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면 다른 선수들은 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이는데 음바페는 캡처를 해도 몸이 안 나와요. 존나 빠르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약간 자동차 같은 게 지나갈 때 찍었어요. 느낌 휙 이렇게 지나니까 내가 어제 별명을 지었어요.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음보르기니 음보르기니 하면서 은보르기니 지나갑니다. 빠르긴 합니다. 은보르기니가 싹 지나갔고 콜로무아니가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좀 소름 돋는 게 음바페가 이거를 넣기 힘들잖아요. 넣기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여기다 넣어줘서 음바페가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요 각이나 요 각을 보는 거면 사실 가능성은 있어. 그렇죠. 근데 패스 자체가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끝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이 템포에 때렸어야 돼 원래도. 근데 이거를 한 템포 더 기다리더라고. 더 기다렸다가 슈팅 자세 보면 어떤 자세야? 약간 누워있죠. 뒤로. 약간 여기다 후릴각이잖아. 네. 근데 이거를 약간 싹 깔아가지고 파포스트 보고 때리다. 이거 보고 좀 소름 돋긴 했어요. 왜 이 선수가 레알이 원하는 선수인지 대부분의 스트라이커들이 이런 각에서 골을 잘 못 넣는데 이 선수는 정말 잘 넣더라고요. 그 이런 각에서 골을 넣어도 손흥민 선수가 막 여기서 옛날에 보면 오른발 헛다리 짚고 왼발로 치고 나가면 사실 골 넣는 각도가 여기 보고 개세게 때려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와 이거를 음바페가 한 템포 죽였다가 반대발로 굴려넣어. 이것도 진짜 천재인 거예요. 이걸 보고 진짜 음바페가 솔직히 봤을 땐 시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왕이란 곳에 있어서 저평가가 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실력 하나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 시점 그냥 최고의 선수. 그러니까 이게 시즌 초반에는 솔직히 음바페가 경기력은 별로였어. 네. 골만 많이 넣지. 근데 음바페도 어떻게 보면 막 네이마르 나간다 안 나간다 자기 나간다 안 나간다 하면서 음바페가 프리시즌을 좀 제대로 못했죠. 그쵸, 안 했죠. 한국에도 안 따라왔었고 네. 일본도 안 따라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프리시즌을 안 해서 시즌 초반에 약간 템포가 음바페가 원래 치고 나가면서 하는 템포가 안 나왔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진짜 요즘 드리블이면 그게 다시 살아났어. 그렇죠.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요즘 동기부여가 다시 생겼나 봐요.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미친 퍼포먼스를 음바페가 보여주면서 또 다시 세레모니를 가져가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세레모니 가져갈 때 제일 먼저 뛰어오고 있는 새끼 누굽니까? 비티냐.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수가. 직장 생활 잘하네요. 아,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승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 보세요. 제일 먼저 와 있잖아요. 딸랑딸랑. 아, 분명히 무한이가 더 가까웠거든요. 네. 이 장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장면 보시면요. 팅하고 나서 아니, 어디에도 비티냐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비티냐가 보이지 않아. 네. 근데 골 넣고 세레모니 할 때는 보시면 네. My name is 비티냐. 아, My name is 비티냐. 제일 빨리 와 있다. 와 있다. 우리 강인이 어디 있죠? 안 와요. 네가 골을 넣든 말든 안 가요. 내 할 바 아니야. 막내 형이야.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무리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 각도 보세요. 아 근데 좀 잘못 찬 것 같아. 이거 발 봐봐. 이게 싹 감아 때리잖아. 이걸 절대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잘못 때렸어도 각도가 그럼 이렇게 가야지. 여기를 보고 후리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때린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번 경기 때도 발바닥으로 애매하게 차서 가랭이 사이 넣은 것도 그렇고 이게 진짜 이 선수 실력이라고 실력이야.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실력이라니까. 알 까고 주는 거 실력이죠. 그럼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게 왜냐면 동작만 봐도 알잖아. 이게 좀 동작이 이상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빗대어서 이렇게 인사이드로 감아 때린 거 아닌 이상 저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 아니면 골키퍼한테 페이크 모션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액션을 취한 건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어마어마하다. 아무튼 무각도에서 골을 넣게 된 은바페. 그리고 이 장면에서 패스가 이제 이강인에게 연결되는 장면이고요. 이강인이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치고 들어가면서 또다시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골라 무한이. 그다음에 무한이 은바페. 여기서 내가 이제 중계하면서 하던 말이 있어요. 은바페. 제발 바르콜라만 주지 말아라. 제발 무한이 주지 말아라. 이건 무한이를 어그로로 써서 강인아 좀 더 기다렸다가 바페 줘야 된다.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바페를 줍니다. 은바페가 딱 뛰어들어왔고 은바페가 이번에 감찰을 시도했는데 잘못 맞았죠. 네, 아쉽게도 정면으로. 아쉽게도 정면으로 가면서 어시스트 하나가 아직 날아갔던 장면이다. 이거 슈팅 미스했을 때 무한이하고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무한이는 좀 그냥 아쉬운 거예요. 은바페가 골 못 넣어가지고 네, 아쉬운 거죠. 강인이도 하늘을 바라보고 강인이는 있고. 강인이는 이제 아, 어시스트 날아갔다. 자기 어시스트인데. 야 여기. 근데 이강인은 이거였겠지. 이강인은 슈팅을 때리고 튕겨 나오는 걸 먹고 싶었을 텐데 안 튕겨 나오는 거를 좀 아쉬워한 것 같고. 얘는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바르콜라는. 그래서 이제 와서 헤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아마 이강인 선수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안 보고 있으니까요. 이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리 은바페라도 자신도 미안함이 좀 들었거든요. 이때만 하고 있는 거죠. 이 표정 보이죠.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야. 개새끼 바르콜라야. 너 지금 지금 나한테 이거 하고 있냐? 뒤통수에 느껴지는 거예요. 화 많이 나셨네. 화 많이 났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면에서 비티냐가 코너킥에서 공을 따서 뛰어나가는 이강인을 보고 이제 패스를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이제 쭉 치고 나온 장면이 나왔고 하키미가 뛰는 거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기가 막히게 또 공간에 패스를 넣어줘요. 근데 이 패스의 질이 진짜 높은 것 같아. 누군가 뛰어나가고 있으면 알잖아. 이 선수의 속도가 죽지 않는 선인데 너무 길지 않게 주는 패스가 제일 어렵잖아 축구에서. 그쵸. 근데 그걸 완벽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키미가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골로 무한이가 이제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난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게 골이 들어갈 줄 알았어. 네. 그럼 이거 어쨌든 기점. 기점. 기점 좀 씨발 그만해라. 난 기점 미치겠다. 어따 갖다 놓을 게 없어서 기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기점이 될 뻔했어. 그렇게 치면요 애들이 쓴 기점이에요 다. 아키미가 연결을 했는데 이제 이게 수비수가 이렇게 쫙 태클을 하면서 아쉽게도 뒤로 갔죠. 그쵸. 근데 약간 거의 못 건드렸어. 근데 나는 이게 무한이가 잘못한 건지 난 무한이가 잘못한 건지 아키미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무한이가 그냥 요즘 진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계속 말했어. 네. 아 얘는 진짜 심각하다. 무한이는 이번 시즌 폼이 안 올라오죠. 그러면서 또다시 사이드에서 이번에는 몽펠리아가 공격을 진행했고 다닐로가 크로스 올라오는 걸 다리를 뻗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클리어링이 잘못되면서 이 공간에 떨어지게 됐고 이걸 뛰어들어오면서 헤딩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2대1이 됐었죠. 또다시 턴오버가 나오면서 공격이 이어졌고요.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이제 마무리 각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걸 잘못 차요. 근데 요거를 다닐로가 이제 걷어냅니다. 저 사실 몽펠리에가 전반전에 은근히 공격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면서 이 경기를 이길 뻔했어요. 전반전에 골만 넣었다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각이 몇 번 나왔었다. 그래서 몽펠리에 카운터택 무섭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몽펠리에 또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전방에 패스를 쭉 뿌려주고 쭉 길게 뿌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날 경기 다닐루가 어릴타기 시작해요. 아 여기서 이상한 행동 패스가 이제 들어왔는데 요거를 이제 돈나룸마 보고 패스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돈나룸마 보고 패스했는데 잘못 맞았어. 뒤에 있는 선수가 이거 따라 들어온 거야. 근데 PK 아닌 것 같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공을 먼저 건드려. 근데 돈나룸마가 이제 점프를 뛰어. 그러면서 돈나룸마가 분명히 여기 무릎에 맞고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돈나룸마가 위에 이제 올라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를 이제 뭉개버립니다. 돈나룸마가
이렇게. 아. 근데 이거를 첫 그럼 이제 PK를 찍었고 얘는 이제 엄청 좋아하고 있고 돈나룸마는 이제 무릎까지 꿇면서 이거 진짜 억울하다. 그래서 VR 개오래 했어요 이거. 이거 때문에 미친 줄 알았어. 나 잠자야 되는데 VR 개오래 아예.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선수가 공을 건드려. 네. 그건 맞아. 네. 그리고 나서 돈나룸마가 왔을 때 돈나룸마도 공을 건드려. 공을 건드리고 건드리고 이제 부딪힌 건데. 그래서 나는 사실 얘도 지금 이 자세 봐봐. 어차피 넘어지고 있는 자세야. 그렇죠. 그러면 돈나룸마가 이걸 땄잖아. 네. 그럼 공이 이 뒤로 가면 어차피 얘는 이 공을 관여 못하거든. 그럼 난 이거 PK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공이 돈나룸마가 못 건드리고 골대 쪽으로 빠졌더라면은 진로 방해 내는 걸로 페널티킥이 선언되는 게 맞아요. 근데 돈나룸마가 완벽하게 공을 건드렸는데 왜 이게 PK인지 저도 좀 애매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인 것 같아. 결국 PK를 준 건 이 선수가 다음 동작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이 공이 빠졌지만 돈나가 공을 건드렸지만 공을 건들고 이후에 이 선수가 다음 동작을 못하게 했다. 어쨌든 박스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거 아닌 이상 PK가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PK가 나면서 음바페가 개빡쳤어요. 심판한테. 음바페가 심판한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아니 PK를 못 차게. 음바페가 심판한테 가서 야 너 리강 이거 마지막 경기 되고 싶냐? 야 이거 PK 아니라고 몇 번 말해 하면서 음바페가 심판한테 계속 따져. 그리고 막 계속 돈나룸마 와서 이거 진짜 아니라고 VR 한번 받으라고 나 공 건드렸다고 막 해. 근데 음바페가 돈나룸마한테 야 나와 있어봐 이 새끼 하면서 음바페가 계속 뭐라 합니다. 근데 그냥 심판이 PK다 하고 PK를 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음바페를 빡치게 하는 일이 된 거야. 하프타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나왔는 는데 페이스가 달라져. 와, 템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선수들이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다. 근데 이 PK만큼은 진짜 개 잘 찼어. 잘 찼습니다. 개구에다가 완벽히 꽂아버리는. 그러나서 패스가 이어지면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하키미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바르콜라가 들어가는 걸 보고 하키미가 스루패스를 넣어줬고 이 스루패스를 바르콜라가 안으로 넣어주는 걸 무한이가 이제 슈팅을 가져가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선수에게 블록이 당하죠. 그러면서 공이 결국 뒤로 흘렀어. 그래서 하키미가 다시 이제 여기서 비티냐한테 준단 말이야. 근데 요즘 비티냐 어때? 자신감 찼거든. 그쵸. 이게 시즌 초반이었으면 비티냐가 열어 잡아서 음바페 줬을 거야. 네. 근데 야 요즘 자기 좀 되거든. 그러니까 비티냐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 슈팅을 때립니다. 근데 좀 잘못 맞았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좀 잘못 맞아요. 그러면서 공이 결국 골키퍼한테 때르르 굴러갑니다. 음바페. 지금 보면 아시겠죠, 음바페. 너 미쳤냐? 그리고 옆에 하키미도 손 내밀고 있잖아. 야 그건 아니지. 야 너 미쳤냐? 이거 너한테 준 거는 음바페 주라고 준 건데. 음바페가 너 미쳤냐 하면서 음바페 보세요. 처음에 이 장면이죠. 두 번째 장면 이제 딱 내려치는 장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니가 가끔 존슨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니가 가끔 존슨이 아니면 예를 들면 셉셉이 이런 애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똑같죠. 화를 엄청 내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돌아서 이제 돌아서서 화까지 되고 있는 하키미 봐봐. 얼음이야. 야 좋댔다. 앞에 형 화났다. 나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근데 비티냐 이제 무서운 거야. 거기 돌렸어요. 도망가고. 도망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음바페가 화가 나서 돌아가서 다시 봅니다. 시선 회피 하잖아요. 이럴 때. 하키미와 쳐다보고 있네. 바르콜라 시선 회피. 콜로무아니 시선 회피. 하키미는 이제 얼음. 비티냐 돌아갑니다. 땅 보고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재밌는 게 뭐냐. 이제 비티냐가 돌아가다가 바베 영화 많이 났나? 등이 따가운 거예요. 등이 따가웠던 거야. 지금 표정 봐. 내가 큰 실수했구나. 내가 오늘 골을 넣긴 했지만 이건 아니었네.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래서 아직 2대 2였거든. 그쵸. 그럼 음바페 형이 오늘 이 경기 진짜 이기고 싶어 했어. 심판한테 화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비티냐가 공을 쭉 밀고 나온 장면이 나오고 패스를 바라콜라한테 줬고요. 이 팀은 근데 좀 좋은 게 하나 있죠. 어떤 거죠? 그냥 이런 지역에 있을 때 음바페가 이런 데 공짜로 서 있다. 네. 그냥 패스 주면 어시스트 정립이에요. 알아서 중거리 포로. 이거를 딱 패스를 줬는데 탁. 음바페가 딱 열어잡더니 인사이드로 이렇게 밀어 때려가지고 무회전 드롭. 그러니까 이게 감기는 게 아니고 공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드록바처럼 예전에. 그래서 쭉 밀어 때려가지고 골대 맞고 들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는 그냥 골 넣고 싶으면 지 멋대로 골 넣는구나. 진짜 대단한 선수야. 그러니까 나 넣고 싶어요 하면 골 넣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미쳤다. 음바페가 또다시 쫙 세르마니로 가는데 제일 먼저 잘못했거든. 비티냐 등장해 있고 이제 이강인 들어와가지고 웃고 있는 장면. 에이. 근데 이거 보세요. 하키미만 봐요. 음바페의 눈빛은 오직 하키미예요. 비티냐는 안 봅니다. 비티냐 안 본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인사이드로 퉁. 이게 그 흔히 우회전 킥이잖아. 요즘 프리킥 이렇게 많이 치잖아. 에이. 근데 이거를 그 수비수 달려오는데 한다는 게 데드볼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오픈 플레이에서 이렇게 인사이드로 밀어때리면서 우회전 걸기 어렵잖아. 심지어 이제 컨트롤 자체를 처음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못 해놨어요. 그래서 잡고 본인이 몸을 이동해서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테크닉 진짜 죽이구나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이강인이 우짜라에서 쭉 뛰어들어갈 때 택시 잡지 말고 이제 카카오 택시 잡지 말고 제발 뛰어라 했는데 음바페가 시즌 초반에도 이런 자리에서 덴벨레 보고 잘 때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음바페가
이강인 선수를 보고 패스를 줍니다. 이강인이 여기서 딱 공을 잡았어. 근데 요즘 우리가 항상 아쉬운 게 하나 있잖아. 왜 히히를 안 하냐. 근데 이번 경기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거 보면 알죠. 히잉 이거 하려고 이제 다리 하나 들었어요. 닭다리 하나 들었어. 이거 원래 들어야 되거든. 닭다리 하나 이렇게 들어놔야 히잉이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에요 여러분. 요 왼발을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약간 축구 잘하는 왼발잡인데 나 좀 축구 좀 한다 하는 애들이 이런 거 하거든요. 쫙 했는데 내가 여기서도 솔직히 중계했더니 그랬어. 강인아 골로만이 한 거면 주지 마. 얘 주면 다 안 되니까 이번 시즌은 뺏기니까 얘한테만큼은 주지 마라. 근데 여기서 싹 골로만이 줬는데 아 이번에 얘가 등딱을 그냥 선택하더라고.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골로만 얘가 리턴 패스 잘 내줬고 이강인 애초에 이거 줄 때부터 아웃사이드를 주니까 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개인 레슨 때 많이 하던 거거든요. 문덕우 센터 있었을 때 알죠? 아웃사이드로 이거 하다가 아웃사이드 먹이고 들어가는 거 이 축구에서 많이 이거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딱 주고 뛰어들어가서 패스 들어왔고 이강인 이거로 퍼스터치 딱 가져간 다음에 마무리. 와 미친 마무리. 대각선 마무리 하고 이제 이강인이 골을 넣고 본인도 굉장히 기쁘죠. 근데 이제 바페형 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한테 안겨라. 바페 형이 사인을 친 거야. 강인아 너 존나 멋있게 골 넣었다. 야 와라 형한테 이걸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만약에 여기로 가서 세레머니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 경기 선발 제외예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그냥 가려고 했어. 이거 알죠. 손가락 세레머니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 바페 형의 팔을 보고 잠깐만 이건 지나치면 안 되겠다. 가야 된다 하고 바로 이강인 바페 형 쪽으로 틀면서 확 안아버리는. 근데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요 바페 형이. 그러니까 바페 형도 축구 잘하는 애 저거 하는 거야. 자기도 골 넣은 것처럼 엄청 기뻐해 주네요. 테크닉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골 넣고 바페 형한테 안겨버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바페 형이 하는 게 있죠. 골 넣고 보면은 바페 형이 아 애들한테 모여라. 근데 비티냐 왜 없죠? 강인이가 골 넣었을 때 비티냐는 바페 형이 골 넣었을 때만 제일 먼저 가는 친구지. 다른 친구들이 골 넣었을 때는 그냥 천천히 적응하면서 아야 비티냐. 비티냐 아주 실망적이네요. 비티냐 천천히 옵니다. 네, 이 테크닉 보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가운데 하나 서 있는데 쌍태클이네요. 요걸 통해서 미친 제트디 몽펠리에전 때 첫 골 넣었었는데 또 몽펠리전에 골 넣으면서 확실히 몽펠리에한테 강하다. 야 몽펠리에의 강한 이강인. 그리고 나서 이제 미친 티키타카 시작되죠. 이거 진짜 바르셀로나의 전성기 때 모습인데 와 패스 주죠. 다시 리턴 받아요. 비티냐 나와요. 패스 주죠. 그러면서 이강인이 또 오프더볼 가져가고 이 오프더볼 가져갔을 때 비티냐도 참 똑똑한 게 이거를 뒷발로 빼서 이 공간에 넣어. 그러니까 이강인이 싹 뛰어들어가는 공간이 어디일 거를 예측하는 거지. 비티냐가 싹 빼줬고 이거를 이강인이 또 음바페 있는 거 보고 주고 또 뛰어들어가. 그러면서 음바페도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둘 중 하나였어. 이거를 이강인이 뛰어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기다 돌려주거나 자기가 이거를 그냥 베르캄프처럼 키 넘겨놓고 뛰어들어가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음바페가 이제 이거를 결국 터치를 잘못하면서 누워버려. 자기도 잘못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음바페가 뭐 별 생각을 안 해. 근데 이 방금 플레이가 존나 멋있었잖아. 좋은 축구 장면 나왔을 때는 상대 좋다 하잖아. 바로 음바페가 일어나가지고 강인이한테 강인이 딱 바라보면서 야 방금 강인 앞에서 좋았다. 넌 축구 좀 한다. 내 입맛에 맞게 축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 만들어도 되잖아. 이게 딱 서 있는데 비티냐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먹여주니까 썰어 들어오니까 바로 그냥 원따봉. 야, 오늘 이날 기분 많이 좋았나 보네요. 근데 이거 원따봉의 원전은 우리 주메니 박지영 선수가 이 따봉의 주인이죠. 리강에서 은바페보다 먼저 따봉을 한 선수예요. 그렇죠. 에이스 모나코 시절 바로 인정해주면서 한번 더 바라보는 모습. 아쉬운 거죠. 자기도 이 골 넣었으면 되게 멋있는 골로 기록되는 그러니까 골이거든. 이거 원더플레이. 원더플레이 팀골. 팀골이 나오는 건데 아쉬웠던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티냐가 공 잡았는데 프리킥이 났어. 근데 은바페도 참 진짜 똑똑한 게 안 뛰고 기다리다가 비티냐가 프리킥 나자마자 딱 공에 손 대려고 하니까 바로 뒷공간이다. 이건 진짜 선수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비티냐가 그리고 킥을 넣어주고 비티냐가 딱 넣어준 거 은바페가 컨트롤 해버리고 원바운드 되는 거 그대로 그냥 마무리. 야. 그러면서 헤트트릭. 야, 내가 헤트트릭 하고 싶은 날 헤트트릭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은바페 보면은. 진짜로. 네, 그래서 이날 은바페는 세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세상 뭐 득점 랭킹으로는 우승 확정이죠. 그래서 비티냐도 어쨌든 간에 어시스트 했고. 지금 가서. 보세요. 여기서 은바페가 골 넣었죠? 제일 먼저 와 있는 게 누굽니까? 비티냐. 비티냐야. 가서 바로 안겨버리는 비티냐. 바로 안겨버리냐. 그러니까 비티냐가 독특한 애라니까. 진짜 영리한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 영리하다. 물론 뭐 이건 비티냐가 어시스트 하긴 했지만. 근데 진짜 영리한 선수다.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누누 멘데스에게 패스가 됐고요. 비티냐 보면 여기 있죠. 미친 듯이 언더래핑 나갑니다. 체력 좋아요. 체력이 좋아. 그러면서 언더래핑 나가는 걸 보고 누누가 쭉 공간에 차두죠. 참 내가 좋아하는 축구예요. 그래서 비티냐가 또 뛰는데 누누도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비티니한테 연결됐을 때 누누가 이번에 또 뜁니다. 근데 왜 뛰어야 되냐? 은바페 공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와,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네. 이렇게 뛰면은 결국 은바페지만 은바페가 또 여기서 뜨라. 근데 너무나도 누누가 잘 뛰었고 이 뛰어있는 걸 보고 이제 비티니아가 패스를 기가 막히게 넣어줬고 이거를 누누가 여기서 마무리하는 장면. 얘는 달라. 얘는 좀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부상 때문에 제가 활약을 좀 못 봤는데 진짜 이 선수는 물건이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누누 멘데스는 진짜 물건이다. 라는 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세레모니 하고 있는데 PSG 팬이 가져와서 누누 멘데스 안아. 근데 하무스가 요즘 축구가 안 풀려서 그런지 와가지고 팬은 그냥 엘보 이빨 하나 내보낼래. 하무스가 그냥 엘보를 그냥 쳐버리는 거야. 이거 누가 보면은 이거 지금 워킹데드야. 맞잖아. 누가 보면 거의 워킹데드 팀이야 이거. 네, 그물에 지금 갇혀가지고 그냥 엘보가 이겨버리는 하무스. 팬한테 당부네.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PSG가 어떻게 보면 전반전에 2대0을 먼저 만들어 놓고 2대2까지 가서 네. 어려운 경기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PK가 선언되면서 화난 은바페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이날 알타마리는 뭐 한 게 없나? 아, 근데 후반, 그러니까 감기 몸살이었대. 아. 후반전에 들어왔는데 알타마리 잘해. 아, 자기의 역량은 보여줬다. 아, 자기 건 보여주더라. 짧은 시간 들어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른쪽 윙에서 카운터택 장면 나올 때, 네. 야, 이거 똑같이 나와. 우리나라 한국한테 했던 거 아시안컵에서 알타마리가 했던 거 흔드는 거 그대로 나오더라.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이강인 선수의 몽펠리에전 경기 분석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타마리도 알타마리 했어요. 네. 이강인도 이날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1골을 하면서 네. 좀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에 맞아. 완벽한 활약. 우짤라로서 지금까지 뛴 경기 중에 제일 잘한 경기인 것 같아. 왜냐면 최근에 막 오른쪽 윙도 나오고 막 좌짤라도 나오고 오른쪽 윙도 나오고 막 왼쪽 윙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짤라 이강인이 내가 우짤라 이강인을 보고 싶은 이유가 이런 모습 아닐까? 그렇죠. 뭐 끌었다가 주고 다시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가마차기도 할 수 있고 여러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오히려. 오른쪽 윙에 바르콜라가 아니라 이제 덴벨레가 쓰면 되는데 네. 사실 요즘 PSG의 미친 축구는 이강인을 우측 윙에 넣어서 심플하게 패스하게 만들고 멜레. 덴벨레 공미에 넣어서 침투. 아, 덴벨레가 그냥 공미에서 그냥 이야그 하면서 그냥 네 명을 제껴버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에메리는 이게 확실히 밀린 건가 미드필드 서열에서? 아, 좀 밀린 거 같아. 아예 미드필드로 분류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윙백으로 쓰거나. 에메리는 약간 교체 카드 혹은 에이. 오른쪽 풀백. 원래 시즌 초반에는 에메리 진짜 많이 썼었는데 아무튼 뭐 이강인 선수가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이강인 이번 시즌 좀 힘들어진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어쨌든 또 본인이 좀 골을 넣고 증명을 해주면서 이번 시즌도 좀 전망이 나쁘진 않다. 근데 엔리케가 이강인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확실히 마요르카 때 경기 다 본 것 같고 엔리케 자체가 애초에 티키타카 혹은 이쁜 축구하는 선수를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막 가비 페드리 막 이런 것처럼 이강인 무조건 좋아할 거다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확실히 이강인을 진짜 좋아하는 게 경기 내내 막 강인 강인 막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너도 알잖아. 내가 네. 지도할 때도 전술적인 거 할 때 타는 선수 이름 부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전술 키. 못하는 선수면 그냥 빼버리죠. 네. 아니 그냥 교체해버리지. 걔 이름 많이 부른다고 뭐 되는 게 아니야. 네. 근데 그 전술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선수는 만족이 안 돼. 얘가 안 벌려 있으면 벌리라고 해야 되고 얘가 너무 좁혀 있으면 또 왜 좁혀 있냐고 해야 되고 막 지시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엔리케도 이강인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골 넣었을 때도 엔리케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잡혔어. 막 와 하더라고 막 엔리케가. 그래서 확실히 엔리케가 이강인을 좋아하고 이 팀의 핵심 멤버로 중용할 생각이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경기지 않았나.